자, 이제 매출에 대한 것을 한번 회원 매출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회원 매출 조회를 마우스 커터 대시면 얘는 요 밑에 맨 아래 보시면 URL에 정보가 나오는데 그 moneylist.jsp로 만들면 됩니다. 아시겠죠? moneylist.jsp를 그 123456 나와야 되니까 writeform.jsp를 가지고 셀렉트 문장이죠. writeform.jsp를 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쪽에 그 패키지 익스플로러 이렇게 다시 돌아오셔서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돌아오셔서 그 writeform.jsp를 복사하세요.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moneylist.jsp를 엔터 쳐가지고 만드십니다. 셀렉트 문장이고요. 그래서 moneylist.list를 더블 클릭해서 여시는 거예요. 리졸트에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인서트는 인서트끼리,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는 이제 그 인서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를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그 글보기에 해당되는 보기에 셀렉트 문장 있는 건 셀렉트를 가져와서 처리하시는 게 좋아요. 뭐 이런 거 쓰시고요. 자, 회원 등록 번호에 대한 DB를 가져옵니다. 이게 아니고 이제 회원 매출에 대한 회원 매출. 회원 매출 DB를 가져옵니다. 매출 DB. 셀렉트 할때 저희가 그룹 바이를 이용하셔야 되고요. 이때 이제 회원별이니까 회원별로 가져와야 됩니다. 회원별. 회원별. 회원별 매출인데 회원이 그 매출이 그냥 매출이 DB 한 개로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세번 샀어요. 그러면서 회원 세번산 거를 전부 다 더해서 가져오셔야 돼요. 썸이라는 걸 이용해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쓰는 거를 쓸 때, 회원별로 가져올 때는 이제 sum이라는 걸 이용해서 쓰는데, 이게 sum. 이렇게 해서 이제 쓸 때, 그룹 함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룹 바이, 요걸 쓸 때는 이제 저희가 그룹 바이, 그 다음에 회원별이니까 회원이 커스트 아이디죠. 커스트 넘버가, 아, 아이디가 아니라 커스트 넘버입니다. 그래서 커스트 넘버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데이터 표시하는 모든 컬럼들에 대해서 다 콤마를 써주셔야 된다. 이런 걸좀 아시면 되고요.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SQL 한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SQL 만들어서 테스팅 한번 해보세요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들 때 요렇게 만들면 됩니다라고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셀렉트에서 뭐 where group by 해가지고 만들 때 먼저 셀렉트에서 이렇게 쭉 만드시고요. 복사. 그룹 바이 이제 커스텀 넘버를 이용해서 그룹 바이를 하시는데 데이터 가져오는 거는 전부 다 그룹 바이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성하고 좀 기니까 이제 잘라서 할게요. 쓰시고 이렇게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더 뒤에 있는 거 계속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제 외워 문장을 이제 이렇게 주시고요. 조인 조건이죠. 조인. 왜냐면 테이블을 두 개, 세 개씩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조인 조건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야 될게 SQL에서 계속 이제 복사 그룹 바이 하시고 그룹 바이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보 오더 바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오더 바이는 현재 그 리스트에는 없는 거니까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 화면에 보시면 여기 이제 문제 화면에 보시면 이제 매출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오더 바이가 안 나와 있어요. 오더 바이가 안 나오는데 현재 오더 바이가 안 나왔는데 매출에 보시면 이제 아 이게 매출이 제일 큰게 올라와 있네요. 매출이 제일 큰 거. 되시겠죠? 매출이 제일 큰게 위로 올라왔어요. 이해되시나요? 매출이 제일 큰 거. 되셨죠? 네. 매출이 제일 큰 거가 위로 올라갔으면 이제 오더바이가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이제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그 SQL에서 한번 그 쿼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 보시는데 여기에 보시면 썸이라고 했죠. 썸이 제일 큰 거. 그래도 이게 디센딩인데요. 이게 이제 그 매출이니까 뭐 머니 뭐이 정도 머니 이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프라이스보다는 이 프라이스가 있으니까 아 그냥 프라이스 썸 프라이스 썸뭐썸 그냥 썸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썸 썸이 아 썸은 지금 리저브드 워드이기 때문에 좀 썸보다는 그냥 이제 머니로 하겠습니다. 머니 머니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오더 바이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M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M 뭐 커스텀 넘버 이렇게 썼지만 여기서는 머니라고 바꿨으니까 머니를 이제 가져오시는 거예요. 머니를 머니의 디센딩입니다. 머니 디센딩 머니의 DSC 이렇게 해서 디센딩으로 가져오세요.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실행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지금 셀렉트 선택되어 있는 거 텍스트를 실행해 보자. 실행하시면
실행이 됐습니다. 리절트에 보시면 이렇게 이 머니가 제일 큰 거, 지금 이제 머니가 제일 큰 게 지금 맨 위에 올라온 걸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게 매출, 이게 매출이 잘 모르잖아요. 그 보통 이제 매출이 뭐, 그 우리가 영어를 잘 모르니까 대충 쓰시면 돼요. 머니라고 썼습니다. 아시겠죠? 지출한 돈 이렇게 해서 머니라고 썼어요. 머니에서 머니로 디센딩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교재 그 문제에 나오는 거랑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그 테이블을 이용해서 참조의 그림과 같이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아 여기 조회 순서 나오나요? 조회 순서는 매출이 높은 회원 순으로 소유한다. 돼 있으니까 오더바이 만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더바이 매출이 높은 순서 여기 매출이 요겁니다. 요거 요거를 이제 썸이라고 써야 되는 썸. 요 썸으로 써야 되니까 그 연산자를 계속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알리어스를 붙이는 거죠. 이렇게 알리어스를 붙여서 머니라고 써놨고요. 그럼 이 머니로 찾아가는 거예요. 머니로 1번 그 외화 문장의 from 뒤에 요거 맨 처음에 찾아가고요. 찾아간 다음에 2번 셀렉트에서 찾아가죠. 셀렉트에 해당되는 건데 그중에 이제 3번, 2번하고 3번은 거의 비슷해요. 순서상. 그래서 여기 바꾼 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쓰는 거죠. 여기다 m이라고 썼으면 여기도 m이라고 쓰는 거죠. 바뀌어서 쓴다. 아시겠죠? 그리고 알리어스를 이용해서 머니라고 썼으면 이 머니를 가지고 이제 오더바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것에서 이제 사용이 된다. 이 머니는 가져갈 때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알리어스 쓴 거. 아시겠죠? 사용해서 쓰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더바이를 썼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기 요렇게 쓰셔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바뀐 거는 이제 이렇게 오더바이 이렇게 해서 머니를 쓰셔야 되고, 이거 바뀌었습니다. 복사해서 이제 여기 지금 저희가 그 이 머니 리스트에서 여기 받은 거 여기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바꿔주시고요. 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썸 뒤에 알리어스 썼다 한 개, 그 다음에 오더바이 붙였다. 오더바이 한 개 붙여가지고 사용하시니까 저희가 네 오더바이를 한 개 붙여가지고 사용되니까 여기다 오더바이를 씁니다. 오더바이를 여기 SQL에 있는 거 이대로 이제 쓰셔가지고 나중에 복사붙여넣기 어차피 해서 쓰셔야 되니까 여기 오더바이 여기다 복사붙여넣기 해놓으시면 세미콜론은 안 합니다. 세미콜론 복사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요걸 실행하라는 거죠. 요거 실행하는 것을 이제 씁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SQL 문장이 좀 길죠. 플러스 이코로 막 이렇게 써가지고 계속 이어붙이기를 하시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셀렉트 문장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나머지 UID까지 똑같습니다. 2번, 3번, 4번, 3번에 해당되는 게 요거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이렇게 요걸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기 요거 잘 실행되는 거니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쓴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이게 띄어쓰기를 확실히 해주세요. 앞뒤로 띄어쓰기 안 해주시면 이제 그 문장이 틀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SQL 다 계속 뒤에다 이어붙이시니까 플러스 이꼴 이렇게 이어붙이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쌍따옴표 찍고 세미콜론. 그 다음 줄 이제 그 다음 거 외화 문장 이거 복사해서 쌍따옴표에다 붙여넣기 하는데 띄어쓰기를 좀 해줘라. 띄어쓰기 붙여넣기 하고 또 띄어쓰기를 좀 해줘라. 이렇게 쓰시고요. 네 줄 복사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줄. 그 다음 줄 그룹바이 이렇게 해서 복사. 그 다음 줄에 복사 붙여넣기 좀 해주라. 복사 붙여넣기. 예, 이 쿼리가 잘 된 거기 때문에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죠. 복사 하시고 이렇게 붙여넣기. 예, 됐습니다. 됐죠? 됐나요? 그 이전에는 플러스 해가지고 계속 썼는데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해서 계속 이어붙이게 됐는데 지금 플러스 이꼴로 해가지고 계속 이어붙여라 라는 거 썼어요. 아시겠죠? 예, 지금은 이제 요런 형태가 좀 좋아 보여서 그런 거고, 아, 이렇게 안 쓰면 그냥 여기다가 세미콜론 찍지 마시고, 맨 끝에 세미콜론 찍지 마시고, 앞에다가 플러스 붙이면서 요거 이렇게, 요거 지우고 요거 대신에 플러스 붙이면서 계속 이어붙이기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거와 동일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쓰시고요. 다 됐으면 이제 PSTMT를 씁니다. 물음표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 실행하시면 되고요. 리저스셋을 해서 받아냅니다. 받아내시고요. 되셨죠? 바다를 쓰시고 그 다음에 6번 대신에 이제 저희가 적어라는 거죠. 6번은 그 밑에다가 지금 폼 태그를 만들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쭉 목록으로 이제 출력을 하시면 되세요. 출력은 테이블로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H2 그 insert title here 이런 거는 이제 그 저기 창 이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창 이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쓰시면 되겠고, 회원 매출 제휴니까 회원 매출 조회라고 그냥 똑같이 쓸게요. 그 밑에 H2가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쓰는 건 아닌데 요 그대로 만드셔야 되고요. 인크루드에 가서 메뉴 만들고 이렇게 쓰셔야 되니까 요 그대로 쓰시는 게 좋아요. 좋으시고요. 지금 이제 타이틀 여기 H2 있죠? 타이틀 홈쇼핑 회원 등록이 아니라 지금 이제
회원 매출 조회로 바꾸시면 되는 거죠. 조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은 가운데 정렬이에요. 가운데 정렬 맞죠? 가운데 정렬해서 쓴다라고 돼 있으시고요. 그 패딩이 약간 줘가지고 사용하시고 THTD 패딩을 약간 주시면 되고 이제 데이터 확인하는 거 이런 거 없으니까 자바스크립트 쪽이 없어요. 자바스크립트 아시겠죠? 자바스크립트들은 너무 기니까 지울게요. 지금 이제 뭐 데이터 스크립트 좀 지워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그 바디 패딩 이렇게 00 이건 계속 쓰셔야 되고요. 그 메뉴 부분도 있으니까 계속 쓰셔야 돼요. 쓰셔야 되고요. 테이블에 해당되는 거뭐 T 테이블 아 이거 박스 있는데 T에 해당되는 거 TH 콤마 TD TD가 있으면 중간에 볼더 만드는 거죠. 볼더 쓰시고요. 볼더 작성하시고 지금 1px 한칸 뜨시고 솔리드고요. 한칸 뜨시고 그다음에 샵 아니면 블랙 정도나 이제 샵 쓰시고 FF 000 쓰시면 됩니다. 패딩 붙일게요. 패딩을 안 붙이면 너무 딱딱딱 붙어가지고 패딩 좀 붙여주시고요. 패딩에 해당되는 내용은 패딩은 5픽셀 5단위로 5, 10, 15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5px 이게 좀 5px가 좀 그렇게 안 보이면 10px 뭐 이렇게 5단위로 이렇게 좀 아무 생각 없이 5단위로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사용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 헤더 붙여야 되고요. 붙였죠? 그 다음에 타이틀을 붙여야 되고 됐죠? 그 다음에 폼 태그는 없어도 되니까 폼 태그는 지웁니다. 폼 태그는 쭉 해서 뭐 인풋 태그 이런 거 없어도 되니까 이제 폼 태그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지우시고요. 세션은 붙여야 되니까 여기 슬래시 세션은 되어 있고 위아래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투데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요것도 없어도 되니까 여기 지웁니다. HTML 뭐 스크립트 이건 지우시고요. 클로즈는 있어야 되니까 씁니다. 써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 입력해 보여야 될 내용을 쭉 위에다 씁니다. TER 맨 처음에 TER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자 TER 리스트니까 제목란을 여기다 쓰는 거죠. TER 이렇게 쓰시고요. 슬래시 TER 사이에다가 TH 태그를 써서 TH 태그 사용해서 여기다 뭐라고 쓰시는 거 아시죠? 네, TH 쓰시고요. 회원번호 쓰시고 이렇게 여기 만들어집니다. 네 개니까 둘, 셋, 넷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둘, 셋, 넷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회원번호 다음에 이제 회원 성명 가져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 등급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 매출 이렇게 작성을 한다. 되시겠죠? 매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가 하나, 둘, 셋, 네 번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럼 폼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뒤에 있는 이제 TR은 전부 다 필요 없으니까 TR 다 지웁니다. 그 버튼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내 TR 다 지우고 테이블 슬래시 테일까지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겠고, 폼은 만들어야죠? 폼 사용하시고요. 있는 동안, while 문 작성, 그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사용하시고요. if 문장에 붙일게요. if 작성하시고요. rs가 널이 아니어야 됩니다. 널이 아니어야 된다. 널이 아니어야 된다.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 다음에 while 문 쓰는 거 아시죠? while 데이터가 있는 만큼 출력을 하자. rs.next 데이터가 있는 만큼 출력을 하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로 닫고요.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를 다시 엽니다. 퍼센테이지를 여시고 닫는 퍼센테이지는 지웁니다. 요 사이에 이제 TR이라는 것을 만드는 거죠. TR 한 줄씩 만들어요. 데이터 한 개당 데이터 이렇게 한 줄씩 만들어요. 만들어서 집어넣는 걸로 사용하시고요. 그 안에 TD 데이터인데요. 데이터인데 여기다가 이제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이꼴에서 계속 출력하시면 되는 거죠. rs.next니까 cost number cost rs.get cost number가 get int잖아요. get int 쓰시고 가려 열고 여기다 cost number 올 소문자로 썼을 거예요. 아마 select 문장에서 select에서 소문자로 썼으면 소문자 올 소문자로 썼죠? 되셨나요? 소문자로 썼으면 소문자 대문자로 썼으면 대문자로 불러와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됐죠? 자바랑 상관없이 그렇게 상관없이 이제 그 자바에서 뭘로 썼던 간에 상관없어요. 이렇게 쓰시고요. 슬래시 td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데이터는 4개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거는 커스트 네임이네요. 커스트 네임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고객 등급이니까 그레이드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볼게요.
출력을 먼저 한다. 외출은 제가 money라고 썼습니다. money 이렇게 쓴 거죠. money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 money라고 썼으니까 요거랑 똑같이 써준다. 아시겠죠? 알리어스 써야 돼. 알리어스로 가져간다. 되셨나요? money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하나 둘 셋 넷 쓰는데 한 개는 인티자, 그 다음부터 스트링이죠. getString, getString으로 받는다. getString 인티자입니다. getString입니다. 그 다음에 grade도 string, 그 다음에 money도 string. 되셨죠? 그대로 출력을 합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출에 대한 것을 썼는데, 매출에 대한 내용은 이제 이렇게 쓰시고, 그러면 이제 메인에 있는데, 여기 회원 매출 조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매출 조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아, 나머지 TD도 가운데 정렬 시켰네요. 여기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TD 알리어스, THTD의 가운데 정렬, 텍스트 라인 쓰시면 되는 거 아시죠? 됐죠? 위로 올라가서 여기 TDTH 그 다음에 텍스트 라인 쓰는 거죠. 텍스트 라인 센터 이렇게 써서 센터로 잡아준다. 쓰시면 저희가 매출 조회인데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돼서 깔끔하게 나온다. 이야, 됐죠? 예, 깔끔하게 나오는 걸로 작성이 됐습니다. 되셨나요? 예. 자, 이제 문제랑 다른 거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고객 등급이 지금 현재 틀리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아시겠죠? 똑같아서 사용되는데, 이 고객 등급에 해당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고객 등급에 해당되는 것을 밑으로 내려갑니다. 등급에 해당되는 것 출력한 거 여기 있어요. 여기. 요게 지금, 3환연산자를 이용해서, 자, 그레이드에 해당, rs.grade에 해당되는 것을 미리 받으면 좋습니다. 미리 받아서, 처리를 하면 계속 얘를 이제 안 써도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안 써도 돼서 그 일단은 요 위에다가 그 그레이드를 여기다가 이제 한 개 받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워 문장을 돌리면서 여기서 이제 외워 문장 바로 아래다가 스트링으로 뭐 그레이 이렇게 쓰시고요. 이꼬로 사용하시고요. 이제 그래 여기 요거를 이제 이렇게 받아두는 거죠. 왜냐면 두 번 세 번 자꾸 호출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받아두니까 이렇게 호출해 두시고요. 됐죠? 그럼 이거 지우시고요. 자, 3환연산자 씁니다. 물음표 땡땡 이렇게 해서 쓰시고요. 한 개가 물음표 아니라 세 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맨 처음에 저희가 할 때에 그 A, B, C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지금 등급에 해당되는 것을 뭐라고 썼냐면 등급에 해당되는 것을 입력을 할 때에는 입력을 해서 사용하실 때에 등급을 이제 뭘로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등급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한번 볼까요? 등급 처리, 예, 등급 매출 말고 이제 등급에 해당되는 것을 작성을 하실 때는 등급에 해당되는 거 작성을 하실 때는 뭐 고객 등급 ABC도 되는데 실제로 출력할 때는 ABC가 아니에요. ABC가 아니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등급 빨리 봐야 되는데, 예, 등급에 해당되는, 있네요, 여기. 등급에 해당되는 게 A가 VIP고요. B가 일반이고 C가 직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것을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돼요. 챙겨보셔서,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화면에. 바로 위에서는 화면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A, B, C를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grade. 문자열이 돼요. grade. 점 equals로 비교해야 된다. equals. 미콜스 가려 열고 상답에 찍고요. 저희가 이제 A 대문자 A면 그 다음에 상답에 찍고 여기다가 VIP라는 거죠. VIP A라 그러면은 여기다가 VIP라고 집어넣으세요. VIP라고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를 똑같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한 두 번 정도 물어볼 거예요.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가로 열고 갖고 사이에다가 이제 여기다 이제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 이제 A 말고 B면 어떻게 하지? 그렇지 않고 B면. B면은 그냥 일반이죠. 일반. 일반으로 할 거다. 일반으로 이렇게 출력을 할 거고요. 일반. 그 외면 C인 거죠. C. C면은 상답에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원인 거야. 직원. 이렇게 써라. 이렇게. 직원. 직원이라고 출력해라. 저장하시면 요 한 줄로 다 끝났죠? 이렇게 3환연산자를 썼습니다. 3환연산자 대단하네요. 그죠? 그래서 매출을 조회에 가셔가지고 새로 고침을 하시면 여기 이제 VIP 일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 등급이 되시겠죠? 3환연산자를 안 쓰면 if 문장을 물어서 if else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 한 개 출력하기 위해서, 요거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3번 연산자를 안 쓰면 if true else if true else 직원 이렇게 출력을 하라고 시켜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if else if else if를 써야 될 거를 이렇게 한 줄로 쓸 수 있는 거야. 3번 연산자를 쓰시면 이해되시나요? 예, 되게 간편하게 썼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좋다 이런 얘기예요. 3번 연산자 짱입니다. 이게 쓰시면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if 문장을 먼저 물어보고요. 여기 if 문장을 먼저 물어봤습니다. 얘가 if 문장을 물어봤는데 이게 true인 경우, 이거 true인 경우죠. true인 경우. 얘는 false인 경우입니다. false인 경우인데 false 중에서도 다시 if 문장에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if 문장으로 물어보고 if 문장 중에서도 이게 true, 여기는 false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지금 보시는 이제 머니 매출에 대한 리스트를 이제 한번 뿌려봤어요. 전부 다.